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파이썬 모드버스를 이어서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라는 공격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모드버스 프로토콜의 정보들을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아키텍처 이해는 제가 별도로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 같이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memsfdb, 그다음에 init라고 이렇게 명령을 입력해서 저희가 메타스플로이트를 공격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초기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는 이제 칼리 리눅스의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칼리 리눅스에 포함되어 있는 메타스플로이트 공격 도구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키텍처 그 영상에도 좀그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트에서는 PostgreSQL Start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sudo service PostgreSQL Start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파이썬 모드버스보다는 조금 더 쉬운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뭐 쉬운 개념보다는 명령어가 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칼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없이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sudo msf console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는 여러분들 그 모이웨킹 할 때, 그 다음에 취약점 진단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사실 요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고급적으로 더 배우고 싶다면은 별도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취약점들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이 도구만 여러분들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모이웨킹 업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드버스하고 관련된 그러한 공격 모듈들이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치, 그 다음에 이제 모드버스라고 우선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치 명령어 이제 검색하는 도구이고요. 그래서 서치 모드버스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드버스, 뭐 파인드, 유니티드, 아이디, 뭐 모드버스 클라이언트, 모드버스 디텍트, 이러한 모듈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어슬리어스라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정보들을 수집하는 정보들 형태를 이제 우리가 어슬리어스라고 있긴 있는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작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 코드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드버스 디텍트라고 하는 모듈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카피를 하시고 난 뒤에 요거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유즈, 그 다음에 요것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유즈, 그 다음에 한칸 띄고 어슬리어스 스캐너, 스카다, 그 다음에 모드버스 디텍트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모드버스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냐 없냐, 요것만 사용하는, 이것만 탐지하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 수집을 하는 모듈, 간단한 정보 수집하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how options라고 하시면은 이 정보들, 옵션 정보들을 저희가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해야 하는 건데, 이게 한 화면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 한 화면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show option이라고 하시면은 항상 이 빨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옵션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 rhost라고 있죠. 이게 우리가 공격할 대상을 입력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컬호스트의 모드버스 서버가 구현이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127.0.0.1 아니면은 이쪽 거 칼리 리눅스 거 IP를 입력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공격할 대상에 그 스카다 시스템에 공격할 서버를 대상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요것을 그 서버 알호스트로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set alhost 192.168 그 다음에 아까 스카다 시스템 서버가 저 같은 경우에는 192.168.140.135 였죠 그래서 140.135 맞나요? 자꾸 까먹어요. 자, 그래서 140.135 그래서 set alhos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show options 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지정이 됐다라는 소리죠. 됐죠? 그러면은 set r host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트, r 포트는 리모트 포트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리모트 호스트, 리모트라는 소리입니다. 리모트요. 그래서 리모트 호스트, 그 다음에 리모트 포트. 포트는 이제 502 포트죠. 502 포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스레드라는 소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저희가 프로세스 안에 이제 여러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스레드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정보들이 좀 빨리 얻고 싶다 그런다면은 이제 스레드를 좀 더 높여 가지고 올릴 수는 있죠. 근데 자원들을 좀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니티 아이디 1이라고 하면은 유니티 정보들을 뭐 1부터 255까지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아이디에 유니티 아이디에 첫 번째 정보가 활성화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요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exploit라는 것은 뭐냐면 공격해라 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들은요. 그래서 정보들을 확인하자 라는 소리고요. exploit 공격하시면은 unit id 1 첫 번째 것이 모드버스가 현재 정확하게 이제 프로토콜이 감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모드버스요. 그래서 이 모드버스 프로토콜이라는 그 서버가 현재 동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드버스 프로토콜 기반의 서버가 이렇게 동작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현재 사용하는 것도 뭐냐 앞에서 저희가 파이썬 파이 모드버스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도 거기서도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능들이 많은 반면에 조금 사용하기가 좀 복잡하다. 근데 요거 같은 거는 메타스플로이트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다. 요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치를 다시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서치 모드버스라고 검색하시면 아까 처음에 저희가 검색했던 서치 정보들, 모듈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 거는 뭐냐면 find unit id라고 하는 애를 좀 쓸게요. 여러 가지를 좀 써볼 겁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 find unit id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쓴 것 같이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얘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카피를 하시고 유즈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바뀌죠. 예, 지금 현재 모듈을 나는 요거 사용했었는데 요걸로 바꾸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똑같죠. 항상 show options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떠한 옵션들을 넣어야 할 것인가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확인하면 나머지들은 다 채워져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lhost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채워야 돼요. 이 모듈 옵션을 볼 때 한 가지 좀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바로 required라고 있는데 요것들이 S로 되어 있는 것은 꼭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S로 되어 있는 거는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로 다 되어 있잖아요. S로 여기 되어 있는 건 요거, 얘가 여기인데 여기는 빈칸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IP를 여기다 입력을 해야죠, 여러분들. 입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만 채워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ID 같은 경우는 1번부터 254번까지 내가 한번 디텍트를 한번 돌려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유니티 아이디를 내가 한번 1번부터 254번까지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쭉 돌려보면은 그 중에서 열려있는 아이디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도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아이디라는 것들도 지금 현재 보면은 뭐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20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장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캔 과정들을
확인하는 예, 그러한 도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기본적으로 1번에서 254번까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넣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키 위쪽으로 하시면은 아까 입력했던 R 호스트 있잖아요. 요거 찾으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모드버스 서버를 만약 공격자하고 희생자하고 똑같은 곳에다가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요게 127.0.0.1로 하셔도 예,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exploit를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공격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exploit를 공격하면은 얘가 지금 현재 ID 정보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칼리 리눅스 쪽에서 현재 여기가 이제 모드버스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보시면은 이제 1번하고 2번밖에 지금 현재 슬랩을 사용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가끔씩 이렇게 노란 걸로 이렇게 예, 노란 걸로 이렇게 깜빡깜빡거립니다. 요거는 패킷이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온 상태에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작동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상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다리시면은 요게 이제 쭉 공격이 되겠죠.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 ID 값이 1번, 2번만 열려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정보들 보셔도 예, 판단이 되겠죠. 열려 있는 것들은 이 색깔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아닌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find unit ID, 우리가 ID, unit ID 정보들을 찾는 예, 그러한 공격 모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모드버스 쪽에서 파이 모드버스에서 일부 사용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애가 있습니다. 다시 소치 모드버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애입니다. 모드버스 클라이언트. 이게 뭔가 조금 이 모드버스 클라이언트 공격하는 예, 그러한 것처럼 이제 보이죠?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즈 그다음에 금방 복사했던 것을 다시 일단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 옵션즈를 누르면은 얘는 옵션이 좀 뭔가 좀 복잡해요. 얘는 이제 공격 도구로도 사용하고 서치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 아까처럼 이제 리퀘어드 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들을 그냥 비워두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필요할 때는 채워 넣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줄일까요?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데이터 어드레스 정보들, 그 다음에 코일 정보들, 레지스트리 정보들, 예, 이런 것들 입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일과 그런 것들, 넘버 값들, R 호스트 정보들, 뭐, 유니트 넘버 값들, 뭘 공격을 할 것인가. 이게 요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내가 어떤 형태로 저희들이 공격을 할 것이냐. 뭐, 그냥 리드만 할 것이냐 아니면 라이트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설정이 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가 정보들을 이제 그 입력을 해가지고 한번 리드도 한번 해보고 라이트도 한번 해보고 뭐 그렇게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set r host는 똑같겠죠. 예, set r host는 요거 대상으로 나는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et action 있는데 set action은 내가 write를 registry 정보들을 write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금방 제가 입력했듯이 이 부분에다가 이제 탭을 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set ac까지 치고 탭, 그 다음에 wr까지 치고 탭, 그 다음 re까지 치고 탭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최대한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되는 걸 형태로 해주시기를 좀 추천합니다. 아, 이게 대소문자도 구분할 때가 있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set data address 정보를 내가 현재 어드레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다섯 번째 있는 어드레스 정보들을 내가 수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레지스트리에 있는 정보잖아요.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레지스트리 정보잖아요. 여기 있는 다섯 번째 값을 내가 이제 뭐 수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t data는 내가 뭐 한 뭐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90 뭐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고요. 뭐 10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런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쇼 옵션즈 할때 기본적으로 데이터 아이디, 슬랩 아이디가 1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exploit 아니면 run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있는 거에다가 내가 데이터로 90을 입력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쪽 서버 쪽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90이라고 이렇게 바뀐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아니죠. 이게 지금 그러면은 0부터 시작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데이터 어드레스가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4, 5. 그러니까 5라고 써 있는 것은 여섯 번째. 여기로 따지면은 여섯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거를 리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액션 하시고 난 뒤에 리드 레지스트라고 하면 되는데, 온 레지스트래요. 예, 이렇게 좀 바뀌었네요. 이전 버전하고요. 그래서 set action read holding registry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set data address 어드레스가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죠. 0123456이니까요. 여섯 번째라요. run 하시면은 예, 90이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기존 거하고 좀 달랐네요. 요거가 좀 달라졌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레지스트리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일 정보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사용하면 좀 더 뭔가 간단하죠. 예, 파이썬을 앞에서 이제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하는 건데, 이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취약점 진단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웬만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프로토콜 공격 같은 경우나 뭐 스카다 시스템 뿐만 아니고 웹 쪽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PC들 서버 진단하는 것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격 기법도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취약점 할 수 있는 진단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점 진단이나 모이킹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타스플로이트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처음 배우신 분들이 많겠죠. 처음 배우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집어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